괴담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음모론 정치는 마약이 맞습니다. 광우병 음모론, 사드 전자파 음모론에 이어 후쿠시마 음모론 장사를 시작한 민주당은 마약 같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것입니까? 검찰의 마약 수사는 사사건건 방해하며 못하게 막는 민주당이 마약 소리에 호들갑을 떠는 것도 모순입니다. 악마리라고요? 악마리라면 전 세계에서 민주당을 따라잡을 정당이 없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 어민들을 밀정이라고 하고 편안한 막말을 한 권칠승 의원은 뻔뻔하게 수석 대변인을 유지하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성적학대 운운에도 징계조차 받지 않습니다. 대체 민주당의 윤리위가 있기는 합니까? 어떤 막말을 해야 민주당 윤리위가 열리는 것입니까? 욕설의 대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웬만한 막말은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약 같은 음모론에 중독된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극우 유튜브 프레임 씌우기 전에 민주당이나 돌아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이해찬 전 대표는 기성 언론은 쓰레기 하치장이라며 유튜브 많이 보라고 했습니다. 탐유 음모론자 김어준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나가 고개를 조아리는 게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 아닙니까? 누가 누구에게 유튜브 보라 마라 따지는지 적반하장의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극좌 음모론 유튜브 끊고 과학적인 정치를 합시다. 국민 공예인 장애 투쟁할 시간에 차라리 김영주 부의장처럼 홋카이도 골프 여행이나 다녀오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여행이나 다니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길입니다.